오늘은 여러분 기대하시던 물론 당연히 기대하셨겠죠. 핸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물론 지난번에도 했지만 오라트리오 메시아 또 그중에 우리 잘 아는 할렐루야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핸델의 유명한 음악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수상음악과 또 이것과 쌍벽을 이루는 왕궁의 불꽃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핸델은 음악의 아버지 바흐와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또 음악의 어머니라는 저 이름이 붙어져 있죠. 바흐는 20명의 자식들이 있었지만 핸델은 결혼도 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자신의 음악 활동만 했던 사람입니다. 인생을 좀 볼까요?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1712년 이후에 영국 런던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앤 여왕의 도움으로 오페라 작곡가로 이름을 떨치게 되죠. 그런데 자신이 그 떠나온 곳에 게오르그라는 이제 선제후가 있었죠. 그분을 무시하고 영국으로 갔는데 갑자기 앤 여왕이 서거를 하고 그 게오르그가 영국에 와서 조지 1세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그 우여곡절 끝에 왕의 마음을 돌리는 곳에 수상음악이라는 테임즈강에 배를 따로 하나 띄워서 음악을 작곡해서 그 왕의 배를 따라가면서 연주하던 그 수상음악으로 인해서 조지 1세와 핸델은 화해를 하고 앤 여왕이 주던 그 연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으면서 영국 왕실에서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국에 귀화를 하게 되죠. 그게 바로 1726년이었습니다. 오페라가 46개, 오라트리오 23개. 숫자는 물론 아주 정확한 의미는 없습니다. 오라트리오도 알려진 것보다 지금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남겼는데 정확한 이름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회 음악 기악 작품들을 남기게 됩니다. 바흐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정교하고 명쾌하고 뭐그 기악곡 위주로 금반 악기 위주로 했다 하면 핸델은 성악곡, 합창 또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쓰던 벨칸토 발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잘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음악의 어머니, 음악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핸델은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음악의 어머니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악사 주요 연대를 잠시 볼게요. 그 숫자를 얘기하면 조금 골치 아픈 이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웬만하면 숫자를 얘기하지 않는데 그냥 나이로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바흐와 핸델은 1685년 같은 해에 태어났고요. 파엘벨 지난번에 캐논 변주공 있었죠. 그분은 훨씬 이전의 분인데 170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뭐 비발디, 하이든 뭐 이런 분들이 중간에 계시고. 1717년에 핸델이 수상음악을 작곡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31살인데 아주 젊고 또 패기 있을 때이죠. 어떤 위기를 수상음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극복했던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742년에 오라트리오 메시아를 작곡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좀 지났죠. 56세예요. 지금도 56세라면 어느 정도 인생을 알고 하지만 그 당시는 훨씬 더 심했겠죠. 조금 더 어떤 그 이제 요즘은 젊게 살지만 그 당시는 아주 원로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749년도에 왕궁의 불꽃놀이를 작곡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지난주와 합쳐서 이세 곡, 핸델의 가장 유명한 곡 중에 들어가는데요. 이세 곡을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를 뭐안 들어보신 분은 없지만 아주 그 자세히 들어보신 분도 사실 잘 없을 것 같아요. 대강은 알고 계시겠죠. 곡이 또 너무 많고 2시간 30분 길이를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전문가들도 쉽지 않거든요. 작곡을 보면 1741년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예요. 오늘이 8월 21일 아닙니까? 그래서 딱 280년 전 내일부터
하루 뒤부터 작곡이 시작이 되는데요. 단 24일 만에 작곡을 합니다. 2시간 30분을 24일 만에 작곡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집중력으로 작곡을 해야 되고요.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오르간도 들어가죠. 또 오케스트라도 들어가죠. 합창도 들어가고 독창도 들어가고 이러한 모든 것을 24일 만에 완성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핸델이 56살에 24일 만에 그것도 280년 전에 내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핸델의 대표적인 오라트리오 메시아는 음악 구성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작품이 됩니다. 음악 구성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뭐 구약, 신약, 또 어떤 미래에 대한 것들을 모두 담게 됩니다. 성서의 말씀을 극화하지 않고요. 인물의 성격 묘사, 대화 이러한 것들보다 신앙의 신비를 칭송을 했는데요. 당시의 오라토리오는 대화 위주로 또뭐 성격의 묘사, 아,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또 둘이 나와서 대화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유행을 했고요. 그렇지만 그 핸델은 그러한 것보다 어떤 신앙에 대한 것들, 성경의 말씀을 위주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핸델이 이 곡을 작곡할 시기에는 그냥 사면 초가, 물론 지난번 수상음악도 사면 초가였지만 이번엔 좀 다른 사면 초가였어요. 오페라 작곡가로서 영국에서 이름을 날리고 또 그것 때문에 앤 여왕에게 많은 것을 받고 또 오페라 작곡가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오페라가 인기가 좀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핸델이 46개의 오페라를 작곡을 했어요. 거의 뭐 영국의 오페라를 다 가지다시피 했는데 그 정도 작곡할 동안 핸델만 오페라를 썼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많은 사람들이 핸델을 따라서 쓰고 또 경쟁자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핸델은 얼마나 더 신경을 써서 작곡을 했을까요? 그래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이탈리아 오페라가 인기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핸델이 영입이 되었죠. 이탈리아에 유학을 갔고 또 이탈리아 오페라를 많이 작곡했기 때문인데 그것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희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페라의 인기가 식어버리니까 핸델은 다른 곳에 눈을 돌려요. 투자를 좀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오페라단을 또 만들어서 어떻게든 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인기가 시들어버리니까 모두 망해버립니다. 결국은 많은 돈을 모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뇌출혈이 일어나서 한동안 반신불수 상태였어요. 뭐 자식이 있거나 부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일어나지 못하고 몸의 반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러한 이제 건강 악화도 같이 왔죠. 이런 최악의 상태에서 어느 날 핸델은 대본 하나를 받게 됩니다. 찰스 제렌스라는 시인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오페라 대본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제 후원자는 따로 있지만, 그리고 작곡을 의뢰를 해요. 핸델은 오페라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오라토리오는 뭐, 비슷한 그 음악 장르이긴 하지만, 극도 없고, 어떤 긴장을 줄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본을 보고는 그냥 뭐, 일렁둥 마는둥 그냥, 그래? 뭐, 한번 보지.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대본을 읽어가다 보니까 핸델은 점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핸델은 자신도 모르게 작곡에 미친 듯이 몰두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식사도 거의 하지 않고요. 잠도 거의 자지 않고 모든 정신을 작곡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러한 어떤 영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신도 무엇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쏟아붓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24일 만에 3부, 1부, 2부, 3부에 56곡이죠. 또 쉬지 않고 연주를 하면 2시간 반에 이르는 대곡을 작곡을 하게 됩니다. 작곡을 해서 이제 연주를 하는데요. 메시아는 결국은 엄청난 히트를 치게 됩니다. 대단한 인기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핸델은 다시 이름이 알려졌고 건강도 회복하고요. 오라토리오 오페라 작곡가였던 핸델은 이제 오라토리오 작곡가로 변신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만약에 핸델이 이러한 그
위기가 없었다면 절대로 오라투리오로 가지 않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오페라는 그만하고 오라투리오 작곡을 그 이후에 23곡 더 많아요. 25곡이나 계속해서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헨델은 오페라보다는 오라투리오 작곡가로 지금까지 남게 되죠. 완전히 탈바꿈해서 죽을 때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어갑니다. 헨델은 이러한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요. 이 메시아를 작곡하게 된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다라고 믿고 평생 동안 메시아 연주로 얻은 수익은 모두 다 기부를 하게 됩니다. 네. 오라토리오는 뭔지 아시죠? 물론 우리는 이제 모르는 분들은 없지만 더 정확하게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 기도회장에서 행하여지는 종교적 악극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사실은 헨델이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에 대한 의미이죠. 오페라와 함께 성악곡 중에 최대의 형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헨델의 공이죠. 관현악이나 오르간을 반주로 하는 독창, 합창, 중창. 또 합창의 비중이 높은데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을 보면 연기만 없을 뿐더러 오페라와 똑같습니다. 오페라에도 독창이 나오죠. 합창, 중창 모두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연기만 없이 가끔은 의상을 입기도 하고요. 움직임 없이 바로 서서 하는 칸타타의 형식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성서에서 취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극적인 요소도 지니는 대단히 장엄한 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3대 오라토리오, 네, 알고 계시죠? 모르면 지금 아시면 돼요. 헨델의 메시아, 그 다음에 하이든의 천지창조. 하이든은 헨델의 메시아를 듣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자신도 이것을 만들고 싶어서 헨델의 메시아 성경에 나오는 것을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를 가지고 천지창조를 만들게 됩니다. 또 멘델스존은 헨델의 메시아를 듣고 하이든의 천지창조를 듣고 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더 이전에 어쨌든 구약 성서로 가서 엘리야를 작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계 3대 오라토리오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나 이 곡을 다 들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정말 진심에서는 모두 들어보라고 얘기는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길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곡들은 조금 들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다른 분들에게 전달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시아의 특징입니다. 음악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작품. 있고요. 헨델의 오라토리오는 대부분 극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메시아는 스토리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에 대한 성격 묘사도 없고 직접적인 대화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모두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또 모두 알고 있고 헨델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순수하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제넨스의 의도와 또 헨델의 의도가 똑같이 맞아떨어졌다고 할수 있는데요. 신앙의 신비를 칭송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 초연이 있습니다. 1742년 4월 17일에 초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더블린 저널에서 이렇게 기사를 올렸습니다. 최고의 완성도를 선보인 작품, 감탄에 마지 않는 수많은 청중들에게 형언하기 어려울 만큼 강렬한 기쁨을 선사했다. 가장 고상하고 장엄하고 감동적인 단어들에 걸맞은 그 숭고함, 성대함, 그 부드러움은 청중들의 마음과 귀를 다른 세계로 인도하고 매혹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접했지만 그 당시 초연을 들은 사람들은 생전 처음 듣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장대하고 어떤 위대한 이러한 곡들을 처음 맞이했을 때이 기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감동을 얻었다고 해요. 네, 이 그림에 보듯이 이런 장면으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 네, 메시아는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글씨가 작기 때문에 여러분 굳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의 합창인데요. 1부, 2부, 3부가 있는데 2부의 제일 마지막 곡에 할렐루야 코러스가 나와요. 이때
연주할 때 찬송중에 기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할렐루야 연주할 때 일어나는 것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저는 이제 많이 했고 또 직접 연주도 많이 했지만 요즘은 뭐 일어나는 분도 있고 일어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은 접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고요.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눈치 보다가 옆에서 일어나니까 같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제 다 같이 일어나게 되지만 이러한 그 습관, 관습은 런던 초연 때 영국 왕 조지 2세, 수상 음악은 조지 1세이지만 여기서는 조지 1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리에 일어나 이분이 이제 왕이니까 일어나니까 모든 이들이 다 일어났다는 그러한 설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요, 헨델의 그 전곡은 테너 솔로인데 아주 아주 조용하게 끝나요. 그리고 나서 헨델은 처음부터 그냥 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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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팜 아주 그 D메이저로 라 장조라고 하는데요. 아주 강렬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모든 그 감각기관이 일어나는 것 이상으로 아주 긴장을 하고 그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임팩트가 있다는 말이죠. 이 메시아가 더블린에서 이제 초연할 때 더블린이라는 곳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헨델은 런던에서 조지 2세가 참석하는 이 런던 연주에 엄청난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블린은 실험적인 연주라고 할수 있고 왕을 모시고 하는 연주에서는 이제 성공했으니까 너무 멋지게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런던에서의 연주는 헨델이 더블린에서 했던 그 공연보다 더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관객의 반응이 더블린에서 성공해서 한번 들어볼까? 뭐 이런 느낌이 있었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헨델의 어떤 재기에 축하를 해주는 것은 있었습니다. 런던 연주는 뭐 어쨌든 그렇지만 그 이후에 파운들링 병원 예배당에서 자선음악회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이쪽에 나오는 이 그림, 이게 이제 병원에서 연주를 하는 것인데요. 이 연주를 하니까 이제는 완벽하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헨델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해마다 이 병원에서는 연주가 이루어졌고요. 헨델이 죽은 이후에도 이 병원의 자선 연주회는 끊이지 않고 연주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뭐 런던이나 영국에서는 해마다 이 기간에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성공을 이어오게 됩니다. 런던이나 뭐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메시아를 하는 것은 뭐 끊이지 않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연할 때는 부활절 전 기간에 연주를 많이 했지만 요즘은 다 성탄절 전후에서 연말에 연주가 되고 있죠. 자,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어렵지만 여러분 숙제를 내는 것도 아니고 뭐또 시험을 치는 것도 아니니까 D메이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빛과 영광입니다. 음악에는 많은 조가 있어요. C, D, E, F, G, A, B, C 뭐 이렇게 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알파벳으로 연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라마바 사가나다 이렇게 다 장조라면 도를 시작으로 하는 것, 라 장조라면 레를 시작으로 하는 그 음계를 얘기하는데요. 헨델 학자인 앤소니 힉스라는 분은 빛과 영광을 의미하는 D 장조를 위한 열망이라는 말로 메시아의 조성 구조를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할렐루야도 D 메이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라 장조이죠. 이 작품은 분위기의 변화를 이제 반영해서 조성이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조성이 바뀌긴 하지만 D 장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 장조라고 하죠. 이라 장조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와 함께 또 트럼펫이 등장하는 중요한 악장의 조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반고흐 있죠. 반고흐도 트럼펫의 높은 음이라고 해서 노란색을 이제 표현을 했었어요. 여기에 도달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D 장조는 빛과 영광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많은 것을 상징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 있죠.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
이것도 팀 A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작곡자는 항상 그 조성을 정할 때 정말 신중을 기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의도로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생각했다면, D장조로 하는 것이 또, 빛과 영광을 나타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승리에 도달했을 때의 조성 역시 D메이저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좀, 의아해 하실 분도 있어서 정리를 조금 했어요. 조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성의 느낌을 보겠습니다. 샵과 플랫이 있는데요. C장조, 우리나라 말로 다장조라고 하는데요. 단순, 소박, 확연, 이러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이 다장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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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웅대한 종교성, 환희, 뭐 이러한 것들을 나타냅니다. 대표적으로 헨델의 할렐루야,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이 있습니다. F장조는 플랫이 하나 붙은 것이죠. 이건 이제 5도 사이클로 되어 있는데 플랫이 하나 붙으면 다 장조보다 5도 아래로 내려갑니다. F장조는 평화, 단순 소박, 목가적, 전원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베토벤의 전원교향곡, 슈만의 트로이메르의 꿈, 네, 다 알고 계시죠? 이러한 것이 다 모두 F장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G 메이저, G장조는 샵이 하나 붙어요. 여기 이것은 젊은이의 조, 명상, 전원적인 풍경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로망스, 네, 어떤 그 로망스는 젊은이들의 어떤 데이트 또 어떤 젊음을 상징을 하기도 하죠. 이제 단순히 이제 조성의 느낌을 살펴봤지만 저는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자이니까 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을 합니다. 샵 계통으로 붙으면 현악기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현악기는 G, D, A, E 그 조율이 바이올린 네 줄로 되어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잡지 않고 연주를 하면 그냥 그뭐 제일 굵은 줄은 어저 그 모두 다샵 계통의 음악이 나와요. 뭐 G음, D음, 뭐 A음, 뭐 E음 이렇게 모두 샵을 붙이는 음이 나와서 현악기는 연주하기가 너무 좋아요. 샵이 붙어 있으면. 근데 관악기는 플랫 조거든요. 일반 브라스 밴드에서 보면 튜닝을 할 때, 음을 맞출 때 B 플랫 음으로 튜닝을 합니다. 트럼펫도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그냥 불면 B 플랫 음이 나오고, 트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다 닫고 그냥 연주하면 B 플랫 음이 나요. 튜바도 마찬가지고, 또 클라리넷도 그냥 불면 B 플랫 음이 나고요. 보통 악기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샵이 붙으면 막 옮겨야 될게 많아요. 그렇지만 플랫이 붙으면 관악기들이 너무 좋아해요. 많이 누르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연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플랫조입니다. 그래서 관악기와 현악기 이런 기호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조승의 느낌을 받고요. 그 다음 메시아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오늘 음악 듣지 않고 너무 말을 많이 하는데요. 메시아는 1부가 예언과 탄생, 2부는 예수의 순환과 속죄, 3부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곡을 이런 많은 곡들로 구성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발레 음악, 오페라 음악, 또 오라토리오, 칸타타 이러한 것을 볼 때는 서곡을 먼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곡은 이곡 전체의 분위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먼저 서곡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서곡을 들어볼게요. 네, 변환될 때 시간이 잠시 걸립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라토리오의 수곡을 잠시 들으셨는데 나중에 링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가다가 수곡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빨라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1부에 나오는 우리 잘 아는 곡인데요. 우리를 위해 한 아기가 나셨다라는 예수의 탄생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네, 빨리 좀 보내드리려고 미리 창을 띄워놨었는데 약간 착오가 생겼습니다. 네, 미리 띄워서는 안 되겠군요. 네. 잠시만요.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아주 마음이 좋아하시죠? 저도 어제 저녁까지 오케스트라 연습하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 구성하다가 아침 좀 피곤했는데 또이 수업 준비나 하느라 좀 긴장했는데요. 이 음악 들으면서 긴장이 다 풀리고 정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가끔씩 힘들 때 이런 핸델의 음악을 들으면 너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한 아기가 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정말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음악으로 하면 훨씬 더 마음 깊숙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하느님께 감사드리자라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 부분에 나오는 곡도 있고요. 마지막 곡, 아멘 코러스도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링크로 한번 달아드릴게요. 할렐루야 때, 이제 국왕 조지 2세는 일어났지만 여러분 일어나기는 힘들고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죠. 할렐루야를 같이 듣겠습니다. 템포를 빠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늦게 할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곡은 아주 차분하게 연주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조이죠, 여러분? 네, 빛과 영광의 조. 네, D 메이저입니다. 그거 알고 들으시면 더 좋겠네요.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할렐루야를 들으면 어떤 승리의 느낌, 힘이 나죠. 지금도 여러분 감동 받으셨겠지만 제 혼자서 이렇게 좋은 음향에 들어도 좋고요. 더 감동적인 것은 연주회장에서 직접 들으면 훨씬 감동적이죠. 하나 더 제안할 게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감동은 노래를 불렀을 때예요. 그래서 같이 합창단에서 이 할렐루야를 외워서 부르면 정말 감동이 대단합니다. 지금도 보셨다시피 어떤 할아버지도 있고요, 할머니도 있고, 아기들도 있는 다 같이 모여서 하는 뭐 혹시나 썩잘못 부르더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보탰을 때 훨씬 더 이제 감동이 오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이제 뭐 얘기할 것도 많이 있지만 또 다음 기회에 다른 곡들도 좀 들어보고 또 미처 들려드리지 못한 것은 제가 그 문자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드라 너의 머리를 들라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제일 마지막에 죽임당한 어린 양뭐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곡이니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그 다음은 네, 왕궁의 불꽃놀이로 가보겠습니다. 헨델은 56살에 메시아를 작곡을 하고 그 이후에 인생의 마지막 곡으로 왕궁의 불꽃놀이를 작곡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1749년도입니다. 런던의 그린파크에서 이제 어떤 전쟁을 좀 끝내고 평화 조약을 이제 축하하기 위한 대규모 불꽃놀이 축제를 이제 기획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트럼펫 9대, 호른 9대, 오보에 24개, 바순 12개. 어쨌든 야외에서 연주할 수 있는 관악기로만 대합주를 편성을 시켰는데요. 이때 초연에서 관악기가 늘려서 100명 이상이 연주합니다. 관악기와 타악기가 연주를 하는데요. 이때 불꽃놀이와 같이 연주를 하는데 불꽃놀이 한주 전에 공개 연습을 했는데요. 1만 2천여 명의 관중이 오게 됩니다. 그냥 말이 1만 2천 명이지 1만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지금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런던에 모이기 위해서 런던 다리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교통체증이 나옵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신문에 보도가 될 정도로 세계 최초의 교통체증이 이때 신문에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뭐몇 시간 동안 밀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정작 예비 연습에는 공개 연주에서는 아주 성공적으로 했는데 축조의 당일에는 불꽃이 하늘로 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기술이 모자라다 보니까 옆으로 튀고 해서 건물이 불이 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구경하다가 자기들에게 불이 오고 옆에 건물에 불이 타고 하니 뭐 아수라장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불꽃놀이보다는 왕궁의 불꽃놀이 음악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음악이 더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헨델은 이제 회가 환갑이 넘었죠. 64세였는데요. 3년 뒤에는 헨델은 이제 앞을 볼수 없는 이제 눈이 이제 장님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얼마 후에 다시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곡이 그의 마지막 그걸 장식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축제를 마친 후에 헨델은 현악기를 보강해서 지금의 연주회용 관현악으로 편곡을 하게 됩니다. 왕궁의 불꽃놀이는 당시 유행하던 모든 음악을 넣었는데요. 일단 서곡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곡들이 많을 때는 항상 서곡이 들어가니까요. 프랑스 서곡 양식으로 작곡을 하게 됩니다. 조성은 또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디장조입니다. 네, 어떤 환상적인 느낌을 내게 되는데요. 그다음 두 번째 부르에는 빠른 두 박자로 된 프랑스 춘곡입니다. 트럼펫, 페퍼, 호른은 빼고요. 다른 악기들이 연주를 하게 됩니다. 3번 음번은 이제 시칠리아 풍이라고 하는데 시칠리아 풍은 대단히 느린 박자예요. 8분의 6박자, 8분의 16박자 이렇게 평화로운 분위기를 선사하는 평화를 나타내는 곡이고요. 네 번째 곡은 기쁨입니다. 이 춘곡이 아니라 이제 빵빠르 같은 느낌으로 내는 이런 곡이고요. 또 마지막 곡은 메뉴엣 두 개가 나옵니다. 메뉴엣은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개발된
시작된 충곡이죠. 느린 3박자의 곡인데요. 이것이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메뉴를 좀 느리게 연주도 하는 경우도 있고 빠르게 하는 경우도 있죠. 메뉴엣이 렌틀러라고도 이제 곡이 비엔나로 가면 비엔나 왈츠로 나중에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5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이 곡을 들으면 딱 마칠 시간일 것 같은데요. 곡은 지난주에 우리 수상음악을 연주할 때와 이제 똑같은 연주단체입니다. 프랑스 연주단체고요. BBC 프롬스 실황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악을 약 15분 정도 들었는데요. 저도 모니터를 하고 있지만, 그 약간 늦게 나오는 거 있어도 끊어지진 않는데, 혹시나 멀리 계신 분들 또 시스템이 좀 인터넷 환경이 여의치 않은 분은 이게 화면까지 가다 보니 좀 데이터가 많을 수 있어요. 어떻게든 해결 방안을 좀 나름대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지희자 선생님 고생 많으셨고요.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 인터넷의 특성상 인터넷이 이렇게 쭉 가자는 건 패켓 단위로 가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끊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그 제가 오늘 중으로 동영상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에는 끊임이 없이 들을 수가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또 하나, 주의자 선생님이 강의하신 그 곡들을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 수록된 곡들은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정리된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정리된 파일을 드릴 테니까 곡들은 또 그거 링크를 누르면 유튜브에서 따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좀그 환경이 안 좋아서 속상하셨던 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편집본 들으시면은 아주 만족이 될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뭐 우리 김부식 선교사님도 대학교 때저두 시간 동안 연주하면서 서 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셨는데 아주 좋은 그 추억과 상념에 잡혀셨을 것 같고 또 하나 그 마치 그 8월의 크리스마스를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좋았습니다. 저도 그 메시아 초연은 제 초연은 대전 시립 교향 창단하고 그 했던 기억이 메시아 공연을 전부 다는 아니고 한80% 그 공연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감동이 되살아나고 그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곡을 들었을 때는 아주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감동 느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동기 주의자 선생님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토부 카페 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들 잘 보이시죠? 예. 금년도에 세 가지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토부 카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퍼스널 브랜딩하고 책 출판에 관련된 중심으로 해서 영향력 확대, 패스 빌더가 되기 위한 패러다임 리더십, 미미리 쓰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4주 정도 진행이 됐는데, 밤 9시부터 밤 12시 반까지, 3시간 반 동안 아주 치열하게 서로 배우고 디베이트하면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들 열심히들 해주셔서 저도 감사하고, 또 많이들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얻어가시는 것 같아서 많이 기쁩니다. 곧 끝나면 이제 퍼스널 브랜딩에 관련된 것과 나저자, 나도 저자다 과정이 이제 진행될 예정이 있으니까 진행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토부 카페 멤버에는 이런 것도 진행될 때 혜택이 많으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고요. 현재 토부 카페 81명 등록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멤버들에게는 2, 3, 4주 멤버 전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첫째 주, 다섯째 주는 오픈 특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멤버로 등록이 되시거나 아니면은 첫째 주, 다섯째 주는 오픈 특강이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주변에게 많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페 회원 가입은 지금 얼리버드를 쭉 진행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번 주서부터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연말까지 90, 10일 4개월 남짓 남아 있어서 6만에서 5만 원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책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뭐 이분들은 교회분은 아닌데 세상에 계신 분인데 저한테 이렇게 책 사서 읽고 있다고 지난주 다른 독서 모임에서 제책 소개하는 걸 하고 막바로 사서 읽었다고 그러고 있어요.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에도 소개시켜 주시고 한 권씩 사서 주변들에게 보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강의는 메가 트렌드를 이해하고 사역을 돌파하라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플렉스라는 말들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58 세대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현재 진행되는 사회 트렌드를 알아야 사역과 일터 현장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할수 있고 나아가 제대로 된 미래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 강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출처 코드는 메시아입니다. 네, 제가 강의 링크 보내드린 곡에다가 메시아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출석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출석 왕에게 연말에 드리는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와 세계 선교 단톡방뿐만 아니라 하베스트 대학원 단톡방에도 피드백들을 주셔서 많은 분들 관심 갖고 토크 카페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향 김종규 지휘자 선생님과 함께하는 앤들의 신앙과 메시아 그리고 왕궁의 불꽃놀이 마감 기도는 김부식 선교사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Q&A 이성상 리더 목사님 격려로 마감하려 합니다. 우리 김부식 선교사님들 다 아시긴 하겠지만 김부식 선교사님께서 잠깐 본인 소개해 주시고 마감 기도하고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